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은 2001년 1,600원에서 4년 주기로 올라 2013년 현재 수준인 3,000원이 됐습니다. 이후 5년간 동결이 된 만큼 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도 택시기사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인상폭을 고민 중입니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법인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217만 원. 시는 이들의 소득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이 285만 원 선으로 오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1,148원으로 정해졌는데 기사들이 하루 평균 10.8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6일가량을 일하는 것을 반영해 추계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기본요금을 현재 50%인 1,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생각에는 한 4,5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집세도 뭐 한 4개월 정도 물려있고 그래요. 그냥 벌이가 너무 안 돼요. 반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500원 너무 많이 올렸는지 1,000원 정도 오면 적당하다. 택시업계는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택시노사 민전정협의체 회의에서 요금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권고안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시는 이 회의에서 요금 인상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야간 할증 시간대를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안으로 나온 23시로 시간을 당기는 거 1시간 이랬을 때 변화 요인 기본 요금을 얼마로 하고 거리 요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1,000원일 거다, 900원일 거다, 인상될 거다. 이건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요금 인상액은 이달 하순 열릴 공청회와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를 거친 뒤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도 올해 안에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단체에 따라 인상폭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